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생명과학을 배우다 보면, 아니면 또는 다른 학문을 배우다 보면, 거기에 어떤 이론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뭐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된다. 그런 지식이나 이론들이 나와 있는데, 그 이론들은 어떻게 생기게 된 걸까요? 대부분은 오늘 배울 탐구 과정을 거쳐서 그런 이론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생명과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탐구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배울 것은 귀납적 탐구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배울 것은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을 먼저 배워볼게요. 귀납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네, 귀는 돌아가다, 그런 돌아오다 이런 뜻이고 납은 수용하다, 납득한다 할때 납자예요. 그래서 뭔가 어디로 이렇게 돌아와서 받아들여진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귀납적 탐구 방법은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반복적으로 관찰해서 얻은 자료들을 종합하고 분석해서 어떤 규칙성을 발견한 다음에 거기서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내는 탐구 방법을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10년 전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해가 동쪽에서 떴어요. 9년 전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해가 동쪽에서 떴어요. 너도 나도 다 봤는데 항상 해가 동쪽에서 떴어요. 그러면 해는 동쪽에서 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물론 해가 뜨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지만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된 반복적으로 어떤 사실을 관찰하고 규칙성을 발견한 다음에 그것으로 어떤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사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관찰하고 나서 반복적으로 관찰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설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떤 가정을 하고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이건 이런 이유일 거야. 해는 아마 동쪽에서 떠야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설을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의 과정을 보시면요. 먼저 어떤 자연현상이 있겠죠? 자연현상 중에 관찰할 주제를 선정합니다. 난 이게 궁금해. 이걸 알고 싶어. 관찰할 주제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관찰할지 관찰 방법과 절차를 고민해서 그것들을 고안해요. 난 이렇게 측정하겠어. 예를 들어 해를 관찰한다면 나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서 7시 30분 사이에 동서남북을 관찰할 거야. 몇 시에 어디에서 해가 떠오르는지 관찰할 거야. 이렇게 될수 있겠죠. 관찰 방법과 구체적인 절차를 이제 고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계속해서 관찰을 수행하고 계속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찰 속에서 관찰 결과를 해석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일반화된 규칙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죠. 이 과정 중에 가설 설정 과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네.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귀납적 탐구 방법의 탐구 사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 첫 시간에 생명체의 특성 중에 첫 번째 뭐였죠? 생물체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는 생명체의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게 세포설의 내용이거든요. 여러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나무를 관찰하고 코르크를 관찰하고 세포로 되어 있었어. 이걸 물을 떠서 이거를 관찰하고 저걸 관찰하고 꽃을 잘라서 관찰하고 동물들도 관찰하고 이렇게 여러 다양한 생물을 관찰한 결과 이것도 세포로 되어 있고 저것도 세포로 되어 있고 이것도 다 세포로 되어 있었어. 그러면 아,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진화론은 다윈이 갈라파고스 군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의 특성을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한 결과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원리를 네, 제시했죠. 제안했습니다. 다윈이 연구한 귀납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단계가 자연현상의 관찰입니다. 갈라파고스 군도에 가서요, 그각 섬에 있는 핀치의 부리 모양을 봤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핀치 부리 모양이 다르다는 거 봤었죠. 핀치 부리 모양이 다 다른 것을 관찰하고 이제 의문을 가졌겠죠. 아, 관찰 주제를 선정했어요. 다양한 환경에 서식하는 핀치 부리를 관찰해보자 라고 관찰 주제를 선정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관찰해야 될까?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고안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갈라파고스 군도의 각 섬에 사는 핀치를 관찰, 채집한 후에 부리 모양을 비교했습니다. 뭐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예를 들면
선마다 100마리씩 잡아서 그 잡은 핀치셀의 이 부리의 길이와 둘레를 줄자로 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고하는 대로 수행을 했더니 관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도출이 되었냐, 서식 지역과 먹이에 따라서 핀치의 부리 모양이 다 다르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딱딱한 씨가 먹이로 많은 섬에서는 부리가 가늘고 약하면은 씹었을 때 부리가 뚝 부러져 버리겠죠. 그런 새들은 살아남지 못해요. 부리가 두껍고 큰 애들이 많이 살아남아서 후손을 남기면 계속 그쪽 유전자를 가진 새들만 살아남으니까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서식지에서는 부리가 두껍고 큰 애들만 살아남을 거고요. 반대로 나무 구멍 속에 조그마한 구멍 속에 있는 벌레를 빼먹어야지 되는 그런 환경을 가진 섬에서는 부리가 크면 구멍 속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리가 가늘고 긴 새들이 많이 살아남겠죠. 그래서 그 시간이 계속되다 보면 부리가 가늘고 긴 애들만 계속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고 결국 그 섬에 핀치새들을 가늘고 긴 부리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방법이라고요? 귀납적 탐구 방법이에요. 귀납적 탐구 방법은 어떤 관찰 주제를 정하고 그 계속되는 관찰을 통해서 관찰 방법과 절차를 보완하고 계속 관찰을 수행하면서 어떤 규칙성을 통해서 일반화시키는 것이 귀납적 탐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연역적 탐구입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이 사실 시험에는 더 많이 나와요. 연역적 탐구 방법은요, 자연 현상을 관찰하면서 생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뭘 세운다고요? 가설을 세워요. 가설. 이를 검증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탐구 방법입니다. 가설이라는 말 아시죠? 가설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가설이 뭐냐? 의문에 대한 답을 추측해서 내린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아마 이건 이것 때문일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가능성이 큰 설명.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설명. 그렇게 가정된 설명인 거죠. 그걸 가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설은요, 특징이 있는데 예측 가능해야 되고 생뚱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험이나 관측 등을 통해서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설의 특징이에요. 네, 가설이 있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연역적 탐구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자연현상을 관찰하다가 문제를 인식하게 됐어요. 이거 이상하다.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아니면 또 어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가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설은 아까 어떤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이라고 얘기했죠. 아마 이래서 이랬을 거야. 이것 때문에 이랬을 거야. 이게 이거에게 영향을 줄 거야.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가설이, 내가 가정한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탐구 설계를 통해서 그걸 수행함으로써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가설을 탐구를 통해 가지고 검증을 했어요. 결과를 보면 분석할 수 있겠죠. 아, 가설이 맞았어. 그러면 가설이 맞다. 이거 때문에 그런 거였다. 결론을 도출할 수 있고 했는데 내가 생각한 거랑 맞지가 않았어요. 그럼 가설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가설이 옳지 않을 때는 가설을 수정합니다. 처음과 다른 가설을 설정해서 다시 탐구 설계와 수행을 해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 결론이 도출되는 거고 그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가설을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해서 내가 원하는 결론이 도출됐을 때 이제 답이 나왔을 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에 와서 살이 너무 많이 쪘어. 그래서 어느 날 나를 관찰했더니 내가 살이 너무 많이 쪘어. 문제를 인식하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이 쪘을까? 가설을 세웠어요. 아, 내가 왜 살이 쪘을까? 아마 고등학교 와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매점에서 너무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 먹어서 내가 살이 쪘나 봐.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어요. 탐구 설계와 수행을 할 거예요. 우리 반을 정해가지고 우리 반 애들한테 한 달 동안 밥 먹자마자 바로 아이스크림을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동안 한 다음에 몸무게를 재보는 거죠. 그래서 결과 정리와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이 쪘으면 맞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살이 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전혀 살이 찌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설을 바꿔야 되겠죠. 내가 고등학교에서 너무 공부만 하느라고 운동을 안 해서 살이 쪘나 보다. 운동을 안
생각나면 살이 찐다. 그래서 운동을 한번 해보고 살이 찌는지 안 찌는지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가설을 설정하고 이것을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연역적 탐구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에 대조실험이라는 말 나와 있죠. 대조실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얘기했잖아요. 가설을 설정했어요.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살이 찔 거야 이렇게 가설을 설정했는데 우리 반 40명이 있는데 그 40명을 아이스크림을 다 먹였어. 그랬더니 진짜 살이 쪘어. 그러면 이게 고등학생이 되면 한 달 동안 원래 자연적으로 몸무게가 증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스크림 때문에 정말 몸무게가 증가한 것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때문에 정말 살이 찐다는 거를 알기 위해서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반에 40명이라면 그 중에 20명은 아이스크림을 안 먹이고 나머지 20명은 아이스크림을 먹이고 이렇게 두 그룹으로 실험을 하면 되겠죠. 아이스크림을 먹인 그룹과 먹지 않은 그룹 이렇게 두 가지로 두 그룹을 통해서 검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탐구를 수행할 때 대조군을 설정하고 실험군과 비교하는 대조실험을 해야지 결과의 타당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대조군은 뭐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왔는데요. 대조군은 아무 변화도 시키지 않은 집단입니다. 자연스러운 집단.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을 안 먹은 거. 아이스크림 때문에 살이 찌는데 나는 아이스크림을 안 먹었어. 안 먹은 집단이야. 그럼 대조군입니다. 실험군은 뭐냐?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요인을 변화시킨 집단입니다. 하루에 아이스크림 3개씩 먹었어. 그 집단은 뭐라고요? 실험군입니다. 내가 실험을 위해서 조작을 가한 집단이 바로 실험군. 그 집단과 비교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상태. 그 집단이 대조군입니다. 대조실험 꼭 알아두세요. 네. 그 다음 또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견인이라는 개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탐구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입니다. 변화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다. 독립과 종속이라는 말은 아시죠? 독립은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종속은 영향을 받는 거죠. 독립국과 종속국이 있어요. 그러면 독립국이 종속국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게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독립변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탐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이 있어요.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이 있다. 조작변인은 뭘까요? 내가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요인, 조작하는 변인입니다. 대조군과는 달리 실험군에서 의도적으로 내가 변화시키는 변인이 조작변인입니다. 아까 아이스크림 그 몸무게에서는 어떤 게 조작변인이었어요? 내가 한 그룹에, 실험군에 뭘 줬죠? 아이스크림을 계속 줬잖아요. 3개씩. 아이스크림의 공급 여부가 조작변인입니다. 아이스크림을 줬느냐 안 줬느냐, 먹였느냐 안 먹였느냐, 그게 조작변인입니다. 네, 통제변인은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일정하게 유지하는 변인입니다. 똑같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통제변인입니다. 내가 통제해줘야 되는 거. 왜냐하면 몸무게가 증가하는데 아이스크림 말고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많잖아요. 만약에 아이스크림만 바뀌어야 되는데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운동을 1시간씩 시켜. 밤에 줄넘기를 1시간에 200개씩 시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잠을 안 재워. 안 되겠죠. 아이스크림 안 주면서 수행평가 하루에 200개씩 단어 보고 과학시험 보고 시험 기출문제 풀게 하고 스트레스도 똑같이 줘야 되겠죠. 몸무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인 중에 조작변인을 제외한 것을 통제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꼭 통제해줘야 되는 거. 이 변인은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통제변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종속변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종속변인은 아까 영향을 받는, 영향을 받아 변하는 요인이라고 했죠. 탐구에서 측정되는 값, 결과, 실험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실험 결과. 그러니까 종속변인은 뭐예요? 아까 아이스크림 먹으면 살이 찐다 했잖아요. 몸무게의 변화가 종속변인입니다. 살이 찐다 안 찐다, 몸무게가 증가한다 안 한다, 몸무게 변화 여부가 종속변인이라고 볼 수 있죠. 정리하면요,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독립변인은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이 있고요,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이 모두 종속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실험자가 기대하는 것은 뭐죠? 조작병인이 종속병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해요. 아이스크림이 몸무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외에 몸무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인을 통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스크림 빼고 몸무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통제 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제를 어떻게 해줘요? 운동 못하게 묶어놔요? 잠 재우지 말아요? 아니요. 실험군과 대조군을 똑같이 해주는 게 통제해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해준다면 영향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아이스크림 말고 다른 식단, 급식, 똑같은 양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식단으로 이제 먹여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통제 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대조실험과 변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실험할 때는 항상 실험군과 대조군 두 가지를 두고 실험한다. 대조군은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이고 실험군은 내가 원하는 조작 변인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 실험군이라는 거죠. 변인 세 가지,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 네, 두 가지는 영향을 주는 독립 변인이고 종속 변인은 실험의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작 변인이 종속 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통제 변인은 종속 변인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일정하게 유지해 줌으로써 통제를 한다는 거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연역적 탐구 사례 두 가지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 배웠잖아요. 항생제 중에 처음으로 발견된 게 뭐죠? 네, 프로몬팡이에서 발견된 페니실린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하는 그런 스토리가 역시 연역적 탐구의 예라고 할 수 있어요. 플레밍이 이렇게 세균 배양을 하다가 휴가를 갔다 왔대요. 그런데 배양 접시에 곰팡이가 끼었어요. 되게 특별한 일일까요? 아니요. 저는 연구를 5년 정도 했었는데 항상 있는 일입니다. 네, 항상 있는 일이에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곰팡이가 낀 그런 세균 플레이트를 교수님이 보기 전에 얼른 버렸죠. 폐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그랬을 텐데 플레밍은 관심을 가졌어요. 곰팡이가 폈네? 배양 접시에 곰팡이가 피었네? 프로곰팡이가 피었네? 근데 재밌는 것은 배양 접시에 세균이 가득 자라고 있었는데 푸른곰팡이가 핀 곳은 그 주변에는 세균이 하나도 자라지 않고 다 죽은 거예요. 푸른곰팡이에서 주변에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왜 그런 걸까?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가설을 세웠죠. 가설. 가설을 뭐라고 세웠어요? 아마 푸른곰팡이에서 생성된 어떤 물질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할 거야. 이렇게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했죠. 탐구 설계 수행할 때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죠? 네. 대조군과 실험군. 대조 실험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조군은 푸른곰팡이를 접종하지 않고 그냥 세균만을 배양하는 건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세균만을 배양하는 게 대조군이고요. 실험군은 푸른곰팡이를 접종한 다음에 세균을 배양했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대조군에서는 세균이 증식했고 실험군에서는 세균이 증식하지 않았대요. 대조군과 실험군의 차이는 뭐였죠? 푸른곰팡이를 접종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을 조작했다는 거죠. 결론은 뭐라고 낼 수 있었을까요? 푸른곰팡이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생성한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아까 배운 변인을 좀 찾아볼까요? 변인? 네, 변인. 제일 먼저 조작변인과 종속변인을 찾으세요. 조작변인은 뭔가 내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거, 조작변인에 따라 종속변인, 실험의 결과가 변하는 거잖아요. 뭘 조작했더니 뭐가 변했어? 그게 종속변인가? 조작변인가? 종속변인입니다. 조작, 뭔가를 바꿨을 때, 조작했을 때, 조작변인을 조작했을 때 종속변인, 실험의 결과가 따라서 바뀌는 거죠. 여기서 뭘 조작했어요? 푸른곰팡이를 접종했느냐 안 했느냐. 푸른곰팡이의 접종 여부가 바로 조작 변인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영향을 받는 실험 결과인 종속 변인은 뭐예요? 세균 증식했느냐 안 했느냐. 세균 증식의 여부입니다. 그러면 통제 변인은 뭐가 있을까요? 푸른곰팡이의 접종 외에 세균 증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통제 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균 배양을 한 온도, 햇빛이 있었냐 없었냐, 습도, 뭐 세균 배양 접시에 있었던 영양분의 성분, 세균 접시의 모양, 뚜껑을 닫았냐 안 닫았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통제 변인이 될 수 있겠죠. 그
그거를 그 세균, 이 푸른 곰팡이 외에 어떤 것도 세균 중식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병인들을 통제해야 돼요. 어떻게 통제한다고요? 온도의 영향을 안 받고 싶어. 그러면 대조군과 실험군을 같은 온도에서 키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해 봤고요. 두 번째에 파스테르의 탄저병 백신 개발인데요. 파스테르 아시죠? 네. 생명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학자고요. 뭐 이분이 이제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백신이란 말 많이 하는데 예방접종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파스테르가 우유 짜는 아저씨가 아니에요. 굉장히 네, 우리의 어떤 의학과 미생물학 발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훌륭한 과학자입니다. 탄저병이라는 병의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파스테르가 관찰하고 문제를 인식했어요. 다 콜레라 백신처럼 탄저병 백신으로 탄저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 어떤 탄저병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고 싶었어요.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백신을 주사하면 병에 걸리지 않을 거야 라는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했죠. 이때 중요한 건 뭐라고요? 네, 대조 실험을 해야 된다고 했죠. 건강한 양을 두 집단으로 나눕니다. 대조군과 실험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조군은 자연 상태 그대로 조작하지 않은 거. 백신을 주사하지 않았어요. 실험군은 백신을 주사했어요. 그리고 둘다 탄저병균을 투여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대조군, 불쌍한 대조군은 탄저병에 다 걸렸을 거고, 백신을 맞은 실험군은 탄저병에 걸리지 않고 모두 건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죠. 탄저병 백신은 탄저병을 예방한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거예요. 가설이 옳다. 네, 여기서 한번 변인을 찾아볼까요? 변인. 대조군과 실험군 다르게 실험군에서만 내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게 조작변인이라고 했죠. 그게 뭐예요? 바로 백신 접종 여부입니다. 백신을 주사했느냐, 안 했느냐. 백신 접종 여부가, 백신 주사 여부가 조작변인입니다. 그거에 따라 달라진 실험 결과는 뭐예요? 양이 탄저병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양의 탄저병 발생 여부가 종속변인이에요. 자, 그러면 통제변인 찾아볼까요? 사실 종속변인, 조작변인은요, 그 실험 상황을 읽어보면 바로 눈에 들어와요. 하지만 통제변인은 숨어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통제변인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건강한 양을 두 집단으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막 대조군은 막 비실비실하고 건강하지 않은 양 고르고 실험군만 건강한 양 고르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게 기저질환 때문인지 아니면 백신 때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양의 어떤 건강 상태가 비슷해야 되고 얘는 양으로 하고 얘는 소로 하고 개로 하고 말로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슷한 상태에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품종의 그런 양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대조군 양은 항온항습이 되는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키우고 막 실험군은 엄청 더운데 또는 추운 데서 키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양이 탄저병 걸릴 수 있는 어떤 면역이나 그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다 일정하게 해줌으로써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해서, 탐구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은 이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생명과학의 많은 이론들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탐구 방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